김민수 대표님, 네. 건설주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좀 매수의 기회 삼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던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틀째 건설 건자재 쪽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시장이 업황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경기 민감 섹터의 한 축으로서도 내년까지 특히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 건설 관련된 섹터 쪽에서 좀 특별한 섹터죠. 이 한미 글로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C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건설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 발주, 뭐 시공 유지 관리 어떻게 보면 원키로 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 매니징 관련된 쪽의 능력이 글로벌 9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뉴딜이라든가 데이터 센터까지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시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서 풍력 태양광까지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플랜트 쪽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아 보이는데 게다가 작년에 에코시안 같은 두 개 정도의 친환경 전문 건설 컨설팅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어떤 뚜렷한 변화들도 같이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여기서 눈길이 가고 있는 게 해외 자회사가 한 14개의 법인을 갖고 있는데 미국 자회사 오텍이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역할론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5억대로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390억대로 다시 60%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대비해서 지금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9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주가 탄력들을 더 보여주리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 11,500원대 전후 정도로 접근하는 전략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대,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한미 글로벌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아까 반도체하고 메타버스 NFT 네. 관련해서 지속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깊게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지금 그 두 회사들로의 어떤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29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 달 3일까지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정도 됐을 때 순매수가 거의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외인의 순매수 2조 3천억 중에 지금 삼성전자에 거의 이제 1조가량이 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한 20% 이상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는 상황이죠. 특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미국 반도체 공장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한두 개씩 신고가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이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업이 좀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몇몇 게임주들도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 NFT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어떤 그런 2차 시세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수급의 좀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NFT 게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뭐 세금의 이슈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를 내고 좀 쉬었다가 오늘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좀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로서 제가 볼 때는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반도체를 좀 보는 게, 그리고 이제 NFT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이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럼 관심주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은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고, 이제 네. 쿼츠 쪽에서 좀 대장이라 볼 수 있는 원익 QNC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한 8개 이상이 좀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분기 매출액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영업이익은 267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 3분기보다 77%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쿼츠 같은 경우는 수요가 주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죠.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한 수요가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약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이미 뭐 작년 대비했을 때 133% 좀 증가하는 좀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대만 법인 설비 투자도 좀 어느 정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쿼츠 관련된 매출은 충분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신고가인 33,000원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